안 싸워. 혜성이랑 전 평소에 이러고 놀아요. 약속해. 이거 끄고 싸우지 않기로 약속해. 우리 안 싸워. 너 우리가 진짜 싸우는 거 아직 본적 없구나. 그때 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 그거 몇 가닥 있던가? 응? 뭔 소리야. 그날? 아니야, 그날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우리 형 싸우면은 우리 진짜 별말 안 해. 서로 별말 안 해. 진짜 싸우면 잠깐 말안 하지. 대화 안 하지. 아, 대화 안 했다가 안 하고 이러고만 있어.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상 만나면 서로 한 세 마디씩 주고받아. 그러다가 갑자기 화해해. 약간 그 뭔지 갑자기 막 화해를 하진 않지. 아니 그럼 편의점 갈래요? 이러면 화해 끝나. 어, 그럼 그런 식으로 다시 대화를 하지. 편의점 갈래. 아, 야, 편의점 가면서 그거구나. 약간 뭐하냐? 야, 뭐하냐 이러면서 편의점 갈래? 이러면 이제 딱 끝나. 어, 편의점 데이트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진짜 귀엽네. 뭐 때문에 싸운 거냐고요? 뭐 때문에 싸우지? 우리 인간 우리 뭐 바닥에 흘리거나 누가 뺏어먹거나 이런 그런 걸로 안 싸워. 우리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워. 아,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엄청 큰 걸로 싸워. 뭔데? 그냥 서로 예민할 때 건드려. 그런 걸로도 안 싸워. 그래서 서로 아니까 말 잘 안 걸어 서로가. 나 아침에 얘기 안 하잖아. 서로가 얘기하는 걸 알아서 그때는 서로 알아서 정리되면은 먼저 다가와 주겠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뺏어먹는 거요? 뺏어먹는 걸로 싸우냐? 뺏어먹는 걸로는 그렇게 나 아직 기억나는 형이랑 최고로 많이 싸웠던 거 그때였어. 근데 형이랑 같이 연습했는데 나를 자꾸 안 챙겨주는 거야. 언제? 옛날에 한 2016년도인가 17년도 때. 그때가 언제지? 나 아직도 기억나. 약간 뒷끝 있는 스타일 아시죠? 나 뒷끝 있는 스타일. 갑자기 16년도 일을 꺼낸다고? 나는 싸우면 약간 이게 계속 뭔가 이게 메모리에 들어있나 봐. 뭔데? 그때 막 회사에 막 이제 새로운 연습생들이 막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이제 형이랑 나랑 지금 오래됐었단 말이야. 둘이 연차로 따지면은 그 아주 오래됐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형이 막 나는 안 챙겨주고 새로운 애들 막 이렇게 챙겨주는 거 엄청나게. 내가 그래서 엄청 서운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 형한테 아이 때 기억나요? 그 GS25 내려가는 길에서 왜 나 안 챙겨줘요? 왜 이랬던 거 같아. 좋았나. 나도 좋아. 넌 모르지. 없으시다니까. 아무래도 헐. 신입이니까. 어, 그쵸. 그래, 그럼 누가 챙기겠어. 신입들도 챙겨야 돼. 나도 근데 그때 약간 신입 연차였었거든. 아니, 우리가 급속하게 친해져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왜 나 안 챙겨줘요? 왜 나 왜 버려요? 왜 너무 서운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서 형이 아니야 막 진짜 막 이 말해서 아니야. 나 근데 진짜 기억 안 나. 그때 우리 그랬어요. 그 GS25 내려가는 길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내려가? 어딜 내려가? GS? 근데 GS25 기억나요? 회사 근처 GS? 어, 어 회사 근처 GS 내려가는 그 압구정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 있잖아요. CU 아니야? 아니에요. 그 GS25 그 위에 있잖아요. 또 싸우네. 우리 맨날 먹었던데. 김밥집 옆에? 아니. 또 싸우네. 어, 김밥집이 있었어요? 거기? 어. 서로 다른 회사 있을 때 아니야? 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했던 일이 있었다. 근데 기억을 못한다니. 형은 없었어요? 이 형한테 그거 뭐? 서운해고 화난 적 없었어요? 많지? 뭘 그렇게 혜성이 뭐 혜성이 평소에 저를 많이 놀려서 약간 놀리는 그래, 걸로 많이 상했구나. 어, 그럴 때 좀 속상하죠. 혜성이가 어. 저를 자주 놀려요. 약간 좀. 근데 형이 타격감이 제일 좋긴 해요. 타격감이 좋대요. 전 모르겠거든요. 제가 왜 타격감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아실 거예요. 재밌는 같기도 아실 것 같은데 평범한데 재밌어. 제가 반응이 재밌나요? 응, 반응이 재밌어. 난 모르겠지. 내 반응이 재밌어? 네. 그래? 아 형이 어떤 거? 예를 들면 좀 알차. 알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막 내가 나도 형한테 장난치면 막 일부러 속이거나 뭐 하면 형이 에이 하면 약간 꿀밤 막 이런 거 때리는 것처럼 알차 뭔가. 호탕하게 웃어줘서 좋다고요? 반응이 커서 반응이 재밌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형만 모른다. 세상이 형을 형이 세상이 형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형만 모르는 뭐야? 팬분들 나중에 모음집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몰래 카메라야? 나 그런 거 보긴 했어. 너 옆에 있으면 막 다친다 약간 그런 짤 있던데. 약간 혜성이 옆에 있으면은 막 내가 막 어디 다치고 약간 피나고. 어디서 떨어지고 얼굴 맞고 아 맞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 그런 무대 거 위에서? 그런 걸 봤어. 아니 무대 위에서 말고 평소에 이제 우리 막 찍은 그런 컨텐츠들 내에서 이제 그런 장면들 막 모아가지고 그런 장면 내가 알고 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 그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일부러 폭력하는
하는 애 아니거든요 내가. 장난치다가 이제 막 옆에 있다가 다치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 코 맞고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코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지고 갑자기 야, 형이 어 그런 게 많았어. 약간. 그건 동네 바보 아니야? 아니, 너, 아니야. 나도 다른 게 있어. 네 옆에 있어서 아니, 그랬었어. 방금 갑자기 의자에 있다 앉았다 갑자기 넘어진 건 동네 바보 아니야? 아니야. 너가 그때 쳤나 뭐 그래가지고. 아 그래. 어. 그런 일이 많았어. 근데 평소에도 그러긴 해요. 혜성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약간 조심성이 없나 봐. 옆에 누가 있는 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약간 시야를 이런 거. 아 말레피센트. 아 그거 알아요. 말레피센트. 말레피센트 분장했을 때 너가 갑자기 모자 벗겨가지고. 아 언제? V라이브 할 때인가? 어 뭐, 맞아. V라이브 할 때. 내가 썼나? 어? 그거 내가 썼나? 아니 내가 쓰고 있는 거를 내가 옆에 막 이렇게 고개 이렇게 옆으로 하고 있었는데 너가 갑자기 그거 벗겼어. 아니 이렇게 아니 하던 거 진짜 그래가지고 어 진짜? 머리 바늘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어 내가 막 붙잡는 약간 그런 영상. 나 되게 못했다. 어 내가 그랬었어. 미안합니다. 할게요.